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17일 5월 셋째 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예,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벌써 5월도 셋째 주로 접어들었네요. 시간이 참 빠른데요. 자, 오늘 경기 편성이 아주 극과 극입니다. 혼전 경주는 뭐 아주 무지막지하게 혼전이고, 또 축이 있는 경주는 꼬랑지가 접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승부처를 그래도 적중 확률이 좀 더 있는, 축이 있는 경주가 좀 더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승부처라 그래서 꼭 배당이 고배당만 있는 게 승부처는 아니죠. 막권을 압축해서 찍어 먹을 수 있으면 찍어 먹기 승부도 그 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항상 끼고 있는 그 보안경이 어저께 라이브 방송하고 어디 갔는지 제가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조명이 좀 세가지고 제가 건방지게 선글라스를 좀 끼고 할 테니까 이 새끼가 건방지게 시커먼 거 안경 쓰고 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자, 내일 찾으면 보안경 쓰고 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 빛하고요 조명 빛하고 이렇게 같이 쏘니까 눈이 많이 상합니다. 이미 많이 상해가지고 수술도 했는데 오늘 보안경이 없어서 사정이 좀 그렇게 됐다 말씀드리고요. 뭐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5월 17일 이게 무슨 월요일로 돼 있냐, 이 정신 나간 놈이네. 금요일이죠. 금요일 5월 17일 금요경마 조철의 승부처. 자, 부산은 홀수, 제주는 짝수입니다. 부산 1357, 제주는 268.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5경주, 7경주, 제주는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SNS 문자 예상 신청하시는 분들은 노란 박스 안에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3만원, 3일 7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반값 가까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 월 정액 12회입니다. 매월 12회 발송을 합니다. 4주, 금토일 곱하기 4주, 20만원, 원래는 36만원이죠 조금씩 조금씩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데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그래야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자, 월 정액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하얀 박스 보이시죠? 하얀 박스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입금하시는 분들은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특이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문자로 내용을 같이 써주시면 일 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약편성입니다. 역시 똥말들인데 그중에 제가 여기 한 마리 W가 한 마리 걸렸다. 요거는 대가리에 찍어 먹을 놈이 하나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가리는 나와 있죠. 11번 퓨어 댄스. 퓨어 댄스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오늘 약편성 속에 눈에 띄는, 뭐 군계 1화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눈에 띄는 한 몸 11번 마 퓨어 댄스를 놓고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한번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11번 퓨어댄스 최상현이가 기승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11번 퓨어댄스 직전에 한 반년 지났나요? 상당히 오랜 기간 출직 공백이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제가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5번 마 곤조하리가 뛰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는 역상복으로 일단 완장 주력으로 때렸죠. 그때 당시에 좀 외곽을 돌면서 직선에서 2차권에 뭐 슈프링킨, 체스퀸, 퓨어댄스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슈프링킨이 딜딜한데 인기 1위 팔린다. 제가 달러박스로 곤조아리 놓고 5번, 2번 완틀로 한방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때 당시에 2차권에서 이세 마리, 네 마리가 우르르르 같이 몰려 들어오면서 목차, 코차, 뭐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경주인데, 자, 이제는 정상주기로 돌아왔죠. 정상주기. 안쪽에서 좀 처박혀갖고 전개도 좀 답답했는데, 이제 외곽에서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약편성 속에 좀한 템포 빠르게 붙일 수 있는 11번 마 퓨어댄스. 요놈은 대가리다.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대길이 팔리는 게, 야, 이 체스퀸도 직전 경주 코차로 이겼죠. 퓨어댄스한테. 인기 백판이었는데, 그래서 삼복승 배당이, 좀 나왔었습니다. 삼복승 배당이 좀 나왔던 그런 경주인데, 자, 이 체스퀸이 대길이로 당연히 팔립니다. 원래는 얘가 대가리로 팔려야죠. 그런데 직전 경주 끝걸음 이미 다 뽀록이 났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1번 마 퓨어댄스를 대가리로 놓고요. 팔리는 인기마 말고 안압짜리 한 방이 눈에 딱 띄었기 때문에, 자, 요놈에다가 예측권 10장을 한방 시원하게 꽂아 넣는 그런 우리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승부 시원하게 한방 꽂아 먹겠습니다. 자, 1경주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3경주입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 두 번째 승부처 역시나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5번 마 하이퍼 포스입니다. 자, 5번 마 하이퍼 포스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이번 것도 대가리를 놓고 한번 깔끔하게 들어가는 예측권 10장. 요것도 한 방이 또딱 걸려들은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5번 마 하이퍼포스 뭐 1키로 감량에 직전 경주에 보여준 그 정도만 보여줘도 여기서는 한 자리 온 그런 마필이다. 대길이 팔렸죠.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리고 대길이 지키고 들어왔는데 전진구가 해결을 했습니다. 때 당시 전전 경주 백판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능성을 비췄고, 직전 경주는 역시나 인기도에 부응을 하면서 전진구 기수가 실수 없이 잘 해냈는데요. 자, 선배 기수 최시대가 여기서 부러지면 또 개망신이죠. 자, 이번엔 선행마들도 별로 없고 앞선에 빨리 붙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5번 마 하이퍼포스 이견 없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자, 이번 경주도 그리 어려운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도 팔리는 마필들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여기에는 불안한 인기마가 한두 마리 포진이 돼 있습니다. 요놈들을 꺾고 나니까, 요거 한번 찍어 먹을 만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5번 하이퍼포스를 놓고요. 역시나 불안한 인기마를 꺾고 요놈에다가 아나짜리에다가 완짱 찍어 먹기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5경주하고 7경주죠. 자, 이제 시원하게 한탕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마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야, 요거는요. 딱 보면 아시겠죠?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예, 직권 20장 갖다 때리면서 상한가를 한번 매기겠습니다. 자, 요 7번 트리플 드림이 인기 1위인데요. 불안불안한 완전 변마들. 마주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라도 변마는 변마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조철이 나중에 마주할 때내말 갖고 변마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도 뭐 변마는 변마니까. 자, 7번 트리플 드림 직전 경주에도 앞선에 뽀로록 붙다가 바닥을 쳤죠. 선행이나 편하게 가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선행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6번마 펜스타, 태양으뜸, 시네망치, 모스트 래피드 빨라요. 선행을 가더라도 얘는 짧아 보인다. 펜스타가 버티면 이건 뭐 W죠. 하지만 짧아 보인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7번마 트리플 드림도 그닥 믿음을 주는 인기 1위는 아니다. 얘가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수요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풀어놨던 그런 경기입니다. 자, 현장에서 혹시나 축이 바뀔 수는 있어도, 조철이 추천을 드렸던 그 마필들 안에서 결론이 날 그럴 경주기 때문에 자, 현장까지 제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완전히 똥말들 경주 중에 멋진 놈 하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만관의 항구라 안겨드릴 테니까요. 기본 배당이 무조건 15배 이상은 나온다. 요거는 시원하게 한방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달러 박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 테니까 5경주 혼전 경주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꼭 현장 예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6번마 올드 포인트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제가 요 위에, 하루방 따라가자라고 적어놨죠.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올드포인트의 외할아버지가 매네피입니다. 자, 오늘 칠경주가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 한번 갑시다. 자, 상한가 한번 때리러 가는 두 번째 메인. 자,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자, 이 6번마 월드포인트가 가만히 저는 뭐 혈통 전문가는 아니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마가 황금빛 기중애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황금빛 기중애. 제가 요거는 말 이름이 참 이뻐갖고 예전에 좋아했던 마필인데 뭐 올드 팬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황금빛 기중애가 얘 모마예요. 매니피하고 얘하고 교배해서 나온 놈이 6번 월드포인트인데 이 모마가 예전에 그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다나카한테 한 2승인가 3승인가 줬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은 명을 달리한 고 조성곤 기수 조성곤이가 또 한 2, 3승 가져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2군까지 올라갔던 안마인데 상당히 강단이 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매니피와 황금빛 지중해의 새끼 월드포인트 아마도 기본 혈통값을 분명히 해주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걸음이 전성기에 접어들지 않은 그런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까지 아쉬운 3착 3착 두 번이었죠. 아쉬운 3착 3착 두 번이었는데 전전 경주는 인기 백판에서 올라왔고 그러니까 직전 경주 조금 팔렸어요. 인기 6위. 그래도 혜선이가 바닥에서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는데 자 6번마 월드포인트 바로 옆에 7번마 럽트레이서가 직전에 기습 선행으로 인기 백판에서 갖다 버텼죠. 얘가 얘하고 아마 둘이 인기 1, 2위 다툴 텐데 저는 6번마 월드 포인트 6번마 월드 포인트 대가리로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혈통 괜찮아 보여요. 외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황금빛 지중에 모마. 아무튼 황금빛 지중에 혈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드포인트도 분명히 혈통이 괜찮은 그런 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기본 나가리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6번마 월드포인트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7번마 럽트레이서입니다. 금포스카이 자마죠. 얘도 꽤 강단이 있던 마필인데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금포스카이도 앞에 가서 버티면서 배당을 꽤 많이 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을 주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기습 선행을 때리고 버텼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4kg의 부담이 이거 부담이 안 될 수 없죠. 그죠? 4kg의 부담 어린 말들한테는 좀 부담이 갑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힙바리로 선행 가갖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자 요번에는 바로 옆에 8번 모닝플로우가 빠르잖아요. 그죠? 9번 범이 내려온다도 이제 공백 이후에 두 번째 경주인데 얘도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6번마 월드 포인트는 인정을 하고요. 럽트 레이서 같이 인기 1, 2위를 다툴 7번 럽트 레이서는
불안하게 보는 그런 승부처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요 아나짜리 한 마리 또 딱 붙여가지고 멋진 예측권 20장 상한가를 한방 때려 볼 테니까요.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여러분들께 두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번 날려드릴 경주가 바로 부산 7경주. 자, 오늘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승부할 경주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주 2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는 6경주와 8경주가 되겠고요. 자, 제주 경마 잘 맞죠?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경기 당일날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영상 끝나면 함께 하실 분들은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조철의 월 정액 한 달 문자 반값으로 할인받는 월 정액도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보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 4세 이하 어린 말들의 망아지들의 편성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달라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처 한번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다. 과감하게 달라박스를 한번 놓고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마 동백미인이란 마필이 전대지 올대가리입니다. 예상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올 대가리 잡고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동백 여신인데 자 과연 그렇게 센 말인가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갖다 꽂았죠. 자 직전 대비 3kg가 좀 올라갔어요. 그죠? 인기 대가리 팔리고 2착으로 따였는데 최강 여지한테 따였죠. 5착 5착 꾸준하게 착승권에 있다가 직전에 인기 대가리 바람 불더니 열심히 갖다 꽂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이빨 갖다 댔습니다.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놈을 이길 놈이 없겠느냐? 저는 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뭐 3번 동백 여신 놓고 후착 쪼르래기 한 대여섯 마리 팔리는데요. 뭐 이 중에 한 마리가 되겠죠. 과감하게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삼쌍승까지 역삼쌍으로 한번 붙여보십시오. 역삼쌍까지 조철이 볼 때는 요놈이 기본기가 분명히 3번 동백미인을 때려잡을 수 있겠다. 요놈을 놓고 3번 동백미인도 있지만 동백미인이 자빨아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는요 달러박스
과감하게 한번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보자. 6경주와 8경주예요. 자, 제주마 4등급 1110m로 펼쳐지는 레이팅 60점까지 펼쳐지는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제가 어제 유튜브 쇼 프레시 라이브에서 이게 2번인데 7번으로 되어 있네요. 쇼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마 드림 매직 대가리로 놓고 한방 찍어 먹는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딱 세 방에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중요한 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드림 매직은 대가리다. 부러질 때까지, 놓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드림 매직. 왜 안 나오냐. 자, 이번 드림 매직. 자, 4전 4승이에요. 밑줄 쫙 걷는데. 자, 5연타 한번 가자. 5연타 가자. 물러올 때 배져야지. 이럴 때 장난질하면 말 승질 죽이는 거죠. 55.5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 드림 매직을 놓고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얘야, 왜 안 지워지냐. 왜 안 지워져? 오케이. 자식들이.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풀이를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어떤 놈이 불안한 인김하고 어떤 놈이 찍어 먹을 놈이다. 자, 2번 드림 매직을 놓고요. 중요한 거는 완전 백판짜리 하나 노린다. 사전 인기도 보니까 역시나 백판입니다. 완전 백판짜리 하나 시계 노릴 만한 놈이 하나 있다. 얘는 받치기가 됐건 선복이 됐건 한 마리 꼭 노려야 된다. 받치기 배당도 최소한 대가리에 붙여서 한 30배에서 40배는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한 마리, 그 다음에 백판짜리 한 마리 여러분들께 같이 예측권 20장 한번 붙여보자. 자, 수요 라이브 어제 5월 15일날 방송했던 수요 라이브 꼭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월 17일 자, 2번 드림 매직 놓고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피날레는 8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200 레이팅 100점까지 자, 조철의 전공이죠. 가장 좋아하는 2등급짜리 레이팅 100점까지 경주 또 최대 승부처. 자, 요 위에 20장 제대로 한방 때리자. 역시나 수요 라이브에서 이것도 싹
오픈을 해드린 그런 경지입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죠. 이미 다 여러분들께 예고를 다 드렸고 오픈, 공개 다 드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 한 대 갑시다. 두 번째 메인 벤츠 한 대 가자. 자 5번마 황제로가 불안한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직정 경주 경주 전개가 그렇게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번마 황제로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 또 사정없이 잡아 꺾고 자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8경주인데요. 이 황제로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전개를 하는데 앞에 가는 마필들이 쫙 막고 있었는데 요리 뚫고 요리 뚫고 요리 뚫고 요리 뚫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속한을 잡아갖고 복귀도 나오고 자 훈련 조교 동영상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활기차고 다시 한번 안 될 이유가 없다. 직전에 인기 3위 팔리고 들어왔는데 요번에도 인기 대가리가 팔려도 현장에서 강력한 인기 1위는 아닐 거예요. 믿어 못 믿어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믿어 못 믿어 대가리이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5대가리 놓고 후차권만 잘 골라서 요거 주력 한 방만 잘 찍어 먹으면 벤츠 한 대 승부 보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제주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찍히면 상한가 한방 갑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제주 8경주 멋진 메인 승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7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부산은 1, 3, 5, 7 제주는 2, 6, 8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5경주, 7경주 제주는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멋지고 한방 있는 조철 스타일 깔끔한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